되게 상남자 같잖아요. 네. 근데 속으로 담아놓는 게 좀 많으시고 소심하신데 그래도 그 나란 일이나 네.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범하신 편이죠. 이번에는 유명인 네. 사주를 한번 볼까 하는데 뭐 생년월일을 뭐 속이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는 바로 드릴 거예요. 생년월일과 뭐 몰라요. 생년월일한테 나와 있거든요. 봐주시면은 시청자들이 지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이분은 지금 이재명 씨 네. 대권 후보 경기도 그렇죠. 도지사님이시고 남자 중에 상남자예요. 저는 이분이 이번에 네. 되지 않을까 반신반의 하고 있어요. 예. 선생님 개인적으로 좋아하신다고. 네. 저는 이분처럼 정치하는 분이 좋아요. 줄 거 주고 뺏을 거 뺏고 네. 나도 먹고 너도 먹고 네. 같이 살자. 지금처럼 나도 안 먹을 테니 니네도 먹지 마라. 네. 이것보단 낫잖아요. 그렇죠. 잡을 거 잡고 네. 풀어주고 네. 남자 아니에요? 그렇죠. 나 이분 너무 좋아. 선생님이 딱 이분 사진이랑 딱 네. 보셨을 때 네. 이제 얼굴이나 이런 걸 느낌을 봤을 때 성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떨 것 같으신지. 이분 조금 소심해요. 다음 정보가 도움이 될 것 같네요. 네? 네. 정보가 도움이 됐네요. 될 것 같네요. 네. 정보가 좀 소심하다고요? 네. 되게 네. 상남자 같잖아요. 네. 근데 속으로 담아놓는 게 좀 많으시고 네. 조금 소심하세요. 소심하신데 그래도 그 나란 일이나 네.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범하신 편이죠. 왜냐면 사업적으로 생각하시고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. 이건 되고 이건 아니라는 게 확실하다는 호불호가 확실하다는 분. 아닌 건 아니다 말할 수 있는 분. 틀리면 틀렸다 말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전 좋아요. 이분 정치 잘하실 거예요. 욕은 먹겠지만 네. 욕 먹는 사람이 정치 진짜 잘해요. 어떤 분이든지 다 해먹어요. 네. 안 해먹는 사람 누가 있어요? 그렇죠. 정치했던 사람, 안 해먹던 사람, 본인이 안 해먹으면 식구들이 다 해먹잖아요. 그렇죠. 난 이분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. 많이 드시고 많이 베풀었으면 좋겠어요. 그렇죠. 어쨌까지 언론에 나온 다 사실이기 때문에 네. 여지까지 뭐 정치를 하셨던 분들은 물론 대단하신 분들이지만 사실 한 번쯤은 다 구설에 다 그렇죠? 올랐었잖아요. 관제든 구설에 올랐었었고 근데 이분은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차기 대권 후보 주자잖아요. 네. 선생님 딱 보셨을 때 이분은 가능성이 그래도 좀 있을까요? 아니면 네. 없을까요? 저는 한 6명이 나요. 근데 이분은 그러면 나중에 네. 선생님 딱 보셨을 때 나중 차후에 몇 년 후든 좀 보셨을 때 계속 꾸준히 이쪽 이 정치 일을 할 것 같으신가요? 계속 하시지 않을까요? 이분의 생각은 그거밖에 없으신 분. 나란 일밖에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차후에도 계속 하시지 않으실까 싶어요. 새끼로 빠지지 않는 분. 하나만 보시는 분. 약간 잔머리 안 굴리는 스타일. 그쵸? 이런 좀 정치를 하는 뭐 사주라고 해야 되나요? 이런 사주팔자라고 해야 되나? 저는 사주팔자는 모르고요. 얼굴엔 네. 써 있어요. 사주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. 네. 그래서 저는 나이와 네. 얼굴 사진만 있으면 돼요.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사진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지니면 좋은지 네. 이런 게 다 얼굴이 다 있어요. 오. 이분은 원래 교수나 이런 거 해먹으셔도 되고 나랏밥 먹으시게 되는 분이시고 그리고 참 잘 선택을 하셨고 도지사에서 끝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네. 저는 조금 더 노력하셔도 된다고 봅니다. 감사합니다. 네.